중소기업 유통센터는 패키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통해서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눈에 띄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만큼 제품의 장점을 살려서 매출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모나카의 깍지를 제작해 카페나 식당 등에 판매해온 모나모나카. 찹쌀 100% 전통 제조법으로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매 위주로 판매를 해오다가 최근 패키지 디자인 개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컨설팅 받으면서 이걸 개별 포장해가지고 그 개별 포장지도 디자인을 다 따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랄까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다 잡아주셔가지고 포장 형태랑 주 소비층 타겟이 아예 바뀌었죠. 이제 완전 최종 소비자,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용도로 제 능력으로는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디자이너로부터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드 로고도 제작했습니다. 포장지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분도 약간 선물 느낌이 받고 기존에 이제 토끼 쓰셨던 것도 저희가 브랜드 약간 리뉴얼 개념으로 해드리면서 네, 지금 여성의 그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걸로 다 약간 다듬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픽업을 해야 그 제품에 관심이 가고 그 제품에 관심이 가야 이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관심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수용을 해주신 덕분에 결과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패키지 디자인 개선 제작 지원 사업은 이렇게 포장 용기부터 디자인 로고까지 작업을 해주는데요.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분석한 뒤 판매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개선해줍니다. 유해한 성분이 없어 반려동물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샤르망의 디퓨저는 룸 스프레이로 제품을 변경하면서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기본 컬러를 수정했고 새로운 패키지를 도입한 제품은 곧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패키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정말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제품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기 전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거래처에서 지금 이미 판매 중에 있으신데 고객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갖춘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패키지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이나 자본에 여유가 없어 선뜻 시도하기 어려웠던 만큼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건 이게 패키지, 이 겉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첫인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보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한번 개선해보는 것을 제안 드리고 그 효과도 저희가 안내 드리면서 실제 결과물을 보면 대부분 다 디자인 결과물을 보면 대부분 만족하고 다들 마무리하시는 상태입니다. 패키지 디자인 개선 제작 지원 사업은 올해 총 7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전문 디자인 업체가 상품의 진단과 컨설팅부터 포장, 띠지, 상품 설명서 등의 제작까지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80%는 국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은 공급가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판로 지원 플랫폼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판판뉴스 김지희입니다.